이 보통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랭귀지에 아니면 언어 능력이 특출한 그런 분들이 아마 저희 C타입을 가지고 있는 아쿠아프린 4가 유전자 발현이 좀 더 많이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되고요. 이게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.